6월 23일부로 정식으로 데뷔를 선언하며 반남 프로덕션으로 활동을 결정한 프로젝트 VRIVE 데뷔 선언과 함께 고봉박급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신키 비주얼부터 시작해 뉴 싱글곡 정보, 9월에 개최되는 프로미팅의 다양한 굿즈와 이벤트 정보,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데뷔 방송에서 공개된 정보 중 라이브 아이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신규 의상 일러스트가 공개. 데뷔와 함께 후보생을 상징했던 저지 스타일의 의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의 아이돌 의상을 디자인하여 신규 일러스트와 키비주얼로 공개했습니다. 디자인과 일러스트는 오리쿠라 N 선생님이 담당, 본 방송에서 각 의상의 콘셉트와 어필 포인트를 각 아이돌마다 설명을 해주었으며, 향후 의상들은 스트리밍 방송은 평소 같은 저지 의상, 아이돌이나 라이브 활동 IC에 착용하며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상의 모습은 9월 28일 가든 신키바 팩토리에서 개최되는 첫 단독 리얼 이벤트 팬미팅 프로젝트 아이마스 VRIVE 프로듀서 팬미팅 2024 프롬나운 온에서 착용하여 등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아이마스 VRIVE 프로듀서 팬미팅 2024 프롬나운 온 개최 결정. 아이돌 데뷔를 기념한 VRIVE 첫 단독 현지 리얼 이벤트의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본 이벤트는 2024년 9월 28일에 가든 신키바 팩토리에서 낮방 2부 공연으로 실시, 낮 공연은 13시 30분에 개장해서 14시 30분에 개연, 밤 공연은 17시 30분에 개장해서 18시 30분에 개연. 아이돌 의상을 입은 라이브 아이돌들의 모습의 첫 피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기 한정, 한정 상품 첨부 현지 티켓은 2023년 6월 23일 19시 30분부터 7월 9일 23시 59분까지 접수. 조기 한정 티켓에는 특별 한정 풀 그래픽 티셔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13,000엔. 현재 일반 티켓의 경우 선행 추첨이 진행 중. 2024년 6월 23일부터 7월 24일 23시 59분까지 접수를 받으며 가격은 부가세 포함 6,800엔입니다. 세 번째, 각 멤버의 데뷔 싱글 공개가 결정. 각 담당 컴포저 정보가 공개. 데뷔와 함께 정식으로 데뷔 싱글을 받게 된 VRIVE 3인. 레이블 담당은 리로딩 때처럼 아스비 노트가 담당. 통오리 와나카의 싱글 불을 키며 중약 아이돌 담당 컴포저는 디 와츠 씨입니다. 카미즈르 코스모의 싱글 공전주기 담당 컴포저는 스테아카 씨입니다. 레토라의 싱글 군청 이니시에이션 담당 컴포저는 두 분으로 오토라 앤 UK 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VRIVE 중간 능력 평가 부활 개최. 작년 데뷔 전까지 진행되었던 중간 능력 평가의 부활이 결정, 올해 분기에 1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제1회 앙케이트가 6월 23일부터 시작해 7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실시는 예전처럼 VRIVE 공식 홈페이지의 중간 심사 배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내용은 1번 라이브 아이돌들의 능력 평가, 2번 자기 평가 피드백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라이브 아이돌들의 능력 평가는 9가지의 피라미터를 앙케이트로 조사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아이돌 공식 스테이터스로 정의. 각 스테이터스는 표현력, 댄스력, 가창력, 지력, 보케력, 쭈꾸미력, 무드메이커력, 애드리브력, 발신력 9가지의 항목 중 그 아이돌이 가장 잘하는 4가지를 선택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평가 피드백은 4가지의 설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그 아이돌의 강점과 약점, 스트리밍 활동을 통해서 늘려야 하는 스킬과 이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즉 특수 스킬이 무엇이고 그 이유를 답하여 설문을 하면 됩니다. 이전 후보생 시절의 중간평가, 최종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앙케이트 피드백 방식이지만 이제 정규적으로 데뷔한 만큼 표수로 일한 탈락자와 함께 매달 뽑는 먼슬을 킨 제도는 폐지, 오로지 순수하게 그 아이들의 기량과 능력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녀들은 그 평가를 바탕으로 강점을 더욱 내세우고 단점을 고쳐가며 더욱 성장을 하는 시기의 활동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와 함께 그녀들의 라이브 아이돌로서의 향후 스트리밍 활동에 크게 중요하게 될 테마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반남 프로에 가입하게 되며 라이브 아이돌로서 팬들과 프로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 방송 활동과 SNS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프로서들은 그 소통과 활동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을 평가하고 피드백하여 훌륭한 라이브 아이돌로서 성장할 수 있게 프로듀스하는 것이 앞으로 프로젝트 VRIVE의 향후 목표입니다. 활동은 지금처럼 진행하며 방송 활동과 함께 이제는 더욱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라이브 아이돌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7월 29일 VRIVE 공식 유튜브 채널 내에서 진행했던 아이돌 육성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VRIVE의 방송 재개가 결정. 앞서 앙케이트와 피드백, 투표와 먼슬리킨으로 경쟁하여 서로를 피드백했던 이전 평가 방송이 아닌 앞에서 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 능력을 바탕으로 프로듀서 여러분들의 앙케이트와 설문으로 라이브 아이돌들을 평가하고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가르쳐주고 배워가는 교양 버라이어티로서 부정기 전달을 결정했습니다. MC는 이전에도 계속 라이브 아이돌들을 위해 힘을 써주셨던 코미디언 듀오 토사 형제께서 계속 맡아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식 데뷔를 선언한 프로젝트 VRIVE의 신규 정보와 향후 방침이었습니다. 이제는 탈락이라는 불안 요소와 후보생이라는 불확실한 요소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라이브 아이돌로서
열심히 방송하며 강점을 키우고 단점을 고쳐가며 훌륭한 아이돌로 성장하는 프로젝트로 자리 잡히게 된 VRIVE. 솔직히 처음부터 이런 형태로 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진짜 정식으로 버추얼 아이돌로서 라이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라이브 아이돌로서 팬들과 소통하고 프로듀서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실시간 아이돌 VRIVE의 활약을 더욱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